그럼요. 네. 그 얘기 듣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거의 다 닮았다 하더라고요. 귀엽기도 하고 제가 동명이어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는 아빠, 엄마, 형, 저고 그냥 간제 형이에요. 제 생일이 엄마, 아빠, 형 생일이고요. 저희 가족 다 그냥 간지용이에요. 간지 그냥 이거 그냥 아빠, 엄마, 형 저 생일이고요. 이건 그냥 항상 웃자고 하는 그런 나누는 사람은 난기한 하루라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냥 KCC 와서 그런 10명이 또 만들어졌고 팬분들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이게 소금이 이게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또 힘들고 굉장히 또 감사한 열매입니다. 일단 정규리그 부상 없이 지금까지 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생했고 훈련부에서도 우리 선수 모두 다 부상 없이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듣고 싶네요. 제가 모비스에 있을 때 그 트레이너 형이 저랑 같은 이씨여가지고 제가 큰 이, 그 형이 작은 이 해가지고 빅리 하게 됐습니다. 저는 빅리예요. 무탈하게 순조롭게 잘 하고 있구나. 고생이 많다. 앞으로 남은 거 다치지 말고 마무리 잘하자. 아이버스는 엄청 거슬러 올라와요. 왜 많이 부르게 됐냐면 용병 외국 선수들 있잖아요.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한국 선수는 저한테 아이버스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외국 애들이 와서 부를 때 약간 닉네임식으로 아이버스라고 많이 불러서 예전에 많이 들었던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팬분들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하이스쿨 이제 유니버시티 그럴 때 오늘 많이 피곤해요. 그럴 때 이제 플레이가 닮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듣고 싶은 한마디 딱히 없어. 그냥 생각은 안 나는데. 근데 진짜 그냥 뭐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은 좋겠죠. 네, 그런 말 들으면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잘할 것이다 이런 거. 아 당연히 팬분들께서 지어준 거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제가 그 드래프트 때 그 발언 때문에 제가 그게 됐죠. 원래 그 얘기만 안 했으면 그냥 호랑이였을 텐데 갑자기 두목이 돼가지고. 좋은 별명인 것 같아요. 입에서 착착 감기고 후회 없습니다. 수고했어. 진짜 수고했어. 미싱 때 훈련 한 번도 못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만 해도 진짜 대견합니다. 저는 제 자신한테 칭찬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진짜. 일단 스텝업이고요. 일단 첫 번째 목표를 이뤄가지고 다음 목표로 향하는 막 레벨업 같은 스텝업 같은 그런 느낌. 정규리 여기에 타투 있어요. 모르시죠? 미치겠어요. 다 보여줄 수 있어. 타투 있대요. 물론 저기 눈에만 보이나봐요. 전 없어요. 전 동현이처럼 그런 막 그 가오에 막 죽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일단 정규리 또한 고생했다. 아직 두 경기 남았지만 일단 고생했다. 그런 말. 네. 저 lot of meanings. Got my real name. Daughter name, my wife, Jesus, basketball, some sayings I like, favorite Bible verse, gorilla, a tiger, I don't know, I got a lot, maybe like 100, so yeah, it's a lot. But my favorite one, maybe it's my daughter name and my wife's name, yeah. yeah, my nickname, this is my Korean name, my favorite Bible verse, and Reyes name is here, and my wife's name is here. 아 저요 원래 제가 원래 SNS를 안 해가지고 받은 게 너무 감사한데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할 데가 없어. 세안이 사인 준범이와 경상이한테 부탁을 해서 올리게 됐죠. 왜 근데 왜 다들 경상이한테도 물어보니까 막 웃기다고 하는데 저는 왜 웃긴지 모르겠고. 고생했어? 네. 그러면 될 것 같아. With the meaning of my tattoos, a lot of them have different meanings. Each of them are kind of special to me for a specific reason. One of my favorite ones is a picture of my mom and my grandmother. So it's all different meanings that are just meaningful to me.
복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좀 행복함을 잊지 않고 너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플레이오프 확정됐으니까 그때부터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